삼겹살을 한판 구웠는데 팬이 작아서 또 다시 두 판째 굽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보니까 스페인산으로 되어 있네요. 스페인산이지만 소금무추가 안에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비록 한우는 아니지만, 한도는 아니지만, 스페인산인데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동호야, 한국 거는 비싸나? 한국 대패 삼겹살은. 아유, 불이 나네. 불쑥하는 것 같네. 불이 붙어졌네요. 기름에 불이 붙어졌습니다. 동호야, 한국 대패 삼겹살은 많이 비싸나? 비싸다고 하네요. 동호가 만능 대패 삼겹살을 사줘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꿀이나 볶음으로 이용하는 맛있는 거라고 하는데, 볶음은 제육볶음처럼 볶음하면 빨갛게 양념해서 볶음해도 맛있을 것 같네요. 볶다 보니까 열무랑 단백질 사준 것도 있는데, 그걸로 재료기 겉절이 해서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생각은 잘하는데 문제가 못했네요. 단백질이랑 열무가 있는데 겉절이에서 같이 겉절여서 먹으면 영양만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 한 판을 선우가 배가 고파서 한 판을 금세 먹어버려서 지금 또 나머지랑 대패 삼겹살 다 구워서 지금 굽고 있습니다. 선호는 다 고기를 좋아해서. 네. 이게 다 구운 거예요. 동호야, 근데 한도는 비싸나? 네, 용호가 한돈 대패 삼겹살은 비싸다고 하네요. 스페인산이지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정말 잘 먹을게.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지금 캔불에서 구우고 있는데도 냉동이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네. 네, 오늘도 10분에서 2시간 편한 방송 잘했습니다. 부녀님께 두부찌개에서 잘 먹었다고 하니까 제 요리 못하는데 따라하시면 어떡해요 하고 하셨는데 어제 저녁으로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또 요리 바꿔서 저께 된장찌개 넣어서 또 두부 된장찌개도 잘 먹었습니다. 하는 것도 있네. 일단 이것도 이제 불을 꺼야 되겠네. 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캔불이어서 타고 있는 것 같네. 불을 좀 줄였습니다. 네, 현우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만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먹을게요. 오늘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샬롬.